2월 1일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더부터 된다고요? 해리의 다이어트 챌린지 대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저요. 열흘 남았죠? 네. 설날이 없다 생각해야 돼. 오늘 1월 22일입니다. 이제 열흘 남아가지고 중간 점검을 해봤어요.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사실은 집에서 몸무게를 계속 재봤는데 하나도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기죽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인바디가 어떤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몸무게는 안 빠졌네, 그죠? 네, 근데 근육량 올라간 거 보이죠? 몸무게는 거의 그대로인데 근육이 올라갔죠? 네. 그러면 지방이 무조건 빠져있다는 소리예요. 잘 빠진 건 아닌데 이거는 잘 먹으면서 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절대 요요가 올 수 없게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클지 않을지언정 체지방 퍼센테이지는 1.3% 빠졌어요. 그래프 자체는 되게 좋아요. 막 수치가 엄청 크진 않아도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 이게 지금. 근데 몸무게가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아니 지방량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러면 이게 살을 잘 빼고 있는 건데 지금 체지방 얼마나 뺐어요? 체지방이 0.7밖에 안 빼. 0.7 빠졌어. 2.3 더 빼야 돼요? 네. 그럼 어떡하지? 내기할 때 바꿔야 되나? 긴급 소집을 한번 해야겠다. 긴급 소집을 해서 사실은 몸무게 3kg 감량이 목표였는데 근육량이 올라가니까 몸무게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체지방량을 3kg 빼는 걸로 긴급 소집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상관없고 저만. 인바디 중간 점검을 했는데 체지방량이 빠졌는데 근육량이 조금 올라가서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3kg 체지방 감량 수치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저는 그러면 체지방 3kg를 다시 목표로, 그럼 열흘 만에 2kg를 뺄 수 있을까요? 저 2월 1일 날 D-Day잖아요. 여기 다 같이 와서 제게요. 가자. 운동 시작! 녹화 때부터 드셨다면서요. 뭐가해서 녹화인데 일하고 있는데 아 일어난 지 20분 됐어. 지금 인바디 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일어나자마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부어서 눈을 못 뜨겠어요. 새벽 3시까지 드셨습니다. 나 저 멘트 어제 벨레디 윙리에서 들은 거 같아. 아 오늘 얼굴이 좀 부어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네요. 오늘 좀 심하게 부은 거 같은데요? 아 오늘 진짜 많이 부었다. 안 하는 편을 찾아보세요. 아 오늘부터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네. 어제까진 마음 불편하게 먹었는데 오늘부터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다시 찌우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빠진 게 없다는 소리겠죠. 몇 시지 지금? 아니 며칠이지? 날짜 인증해야지. 오늘은 2020년 2월 1일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아무래도 실패할 것 같지만 가볼게요. 너무 떨리는데? 떨려요? 근데 저 아침에 이미 체중 재봤어요. 나는 운동하라고 안 재고 왔어. 아 진짜? 어. 그죠? 내 생각에 옷이 불급한 게 아니라 어제 혜리 씨의 회식이 불급한 것 같아. 그지? 그거 불공평하죠. 1kg 빼줘요. 본인 의지였잖아요. 본인 의지라뇨. 회식 참석을 안 한다면 그거는 놀토의 관계 아니에요. 놀토는 회식까지 다 방송이라고요. 핑계 너무 잘 돼. 누구부터 될 거예요? 혜리부터 돼요. 저부터 된다고요? 아니죠. 제 마지막에 돼야죠. 사장님 뭘 모르시네. 10분 잘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당장 뭐 하는 거 아닌데요, 뭐. 당장 뭐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빼면 되는 거지. 아 근데 인바디 너무 오랜만이어서 너무 떨리는데? 아 딱! 난 2kg만 빠졌으면 좋겠다. 어머 반지 다 뺀다. 뭐야? 반지를 왜 빼? 반지 무거워요. 아 목걸이도 빼. 이제 목걸이랑 귀걸이도 뺄 판이에요 지금. 싫어요 진짜 반지? 나랑 뭐가 달라. 근데 혜리 바지를 알아입었잖아. 반지가 더 오버해요. 바지가 더. 반지 더 무겁지. 바지보다? 응. 훨씬 무겁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반지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엄청 가는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가는데. 한 개 더 있어. 간다.
라스트. 오! 신중한 발걸음. 처음에 몇이었어요? 54.4. 54.4? 54.4요? 뭐야? 뭐야? 54.4라고요? 54.4. 대박! 그러면 뭐야? 체중이 3.6kg 빠진 거야. 뭐가 빠진 거야 근데? 6kg가 빠졌네요. 뭐야, 성공했네. 몸무게만 놓고 봤으니까 몸무게는 성공. 아니 나는 나만 나 다 실패할 줄 알고 나는 그랬던 거라고. 나만 실패할 거라고. 아니 밑밥을 너무 많이 깔았잖아요. 너무한다 진짜. 그리고 아! 그리고 뭐 먹을 때마다 막 헛거리잖아요. 배신감 나고. 배신감. 몸무게 몇이었어요 처음에? 저요? 네. 53.7. 53.7? 네. 아, 나 실패야. 2.1kg. 오 그래도 많이 뺐다. 나이 많은 사람 두 명이랑 뭐 한다고 내길래. 그러면 그거 인정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만약에 1kg밖에 안 빠졌어 예를 들어. 근데 근육이 1이 올라가고 지방이 2가 빠졌어요. 무조건 체지방이 3kg 안 빠져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있겠지. 근육이 뭐 3kg가 늘었다고 하면 뭐 또 근육도 빠졌다 확실히. 근손실이 왔다. 그렇지. 그렇지. 근육이 빠진 거다. 지방이 빠진 게 아니라 지방 늘어났는데. 진짜로? 몸무게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아, 1.5 네. 빠졌네 그래도. 여러분 박수. 모두 감량에 성공했어.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왜 열흘 사이에 22일부터 좀 먹었어요? 설날 연휴 설격이잖아요. 까치 설날을 먹어야지.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해리 우리 선물 안 사줘서. 어저께 안 사줘도 돼서. 설이 꼈구나.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에이. 이 인바디를 토대로 2차전 한번 해도 되고. 그러면은 과정이 몇 킬로 빠졌죠? 3.6. 3.6? 네. 3.6. 2.1. 1.5. 완전 배신자 아니에요? 이제? 배신자네 왜? 진짜. 아니 성공한 사람한테 배신자래. 그러면 1월 6일부터 2월 1일까지 약 3주 동안 진행됐던 해리의 다이어트 챌린지 대 실패! 아, 나 대신 과장님이 성공했으니까 됼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가자. 나 진짜 많이 먹을 거야. 나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나도. 탕수육도 먹어야지. 나 오늘은 실패자들이 쏩니다. 우와. 여기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인정. 한번 볼게요. 실패자지만 봐도 될까요? 그냥 단품으로 시켜도 될 것 같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우와 여기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 최후의 만찬. 아니 최후의 만찬이라고요? 다시 시작이요? 어떡해. 그러면 해물 누룽 지탕이랑 민트크림 중새우랑 탕수육이랑 치즈 떡볶이 스테이크 덮밥 가지오 공구이 베이컨 야채말이 그리고 저렇게 많이 시킨다고? 멤버샵. 네 명이잖아요. 네 개 시켜야지. 네 개 시켜야지. 네 명인데. 오케이 그걸로 오케이. 시켜주세요. 땅땅땅 땅땅땅.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말 걸지 마세요. 둘이 지금 화났어. 화나니. 그리고 나는 약간 이번 달에 한 게 나의 미스였어요. 이번 달에 나는 신년이니까 또 신년 약속도 많고 엄마 생일 있었지. 핑계 아빠 생일 있었지. 설날 있었지. 놀이터 계속 촬영하지. 나는 이번 달에는 사실 안 먹을 수가 없는 달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할 걸. 2차전? 2차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마음을 억제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더 될 것도 안 돼요. 원래 그러잖아요. 공부하려고 했는데 계속 엄마가 공부해 하면 하기 싫잖아요. 사실 내가 성공할 게 아니라 해리가 성공했어야 되는 건데. 성공이자 이 정도면 얼마나 더 날씬해. 저는 인바디 그 어플도 없어요. 이게 바로 칠리새우 크림새우. 아 민트 크림새우.
드세요. 승리자부터 드세요. 그래 맞아. 승리자 먼저 먹어. 우린 패배자니까 좀 천천히 먹죠. 어짱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나 샐러드 먹어야겠다. 진짜 부럽다. 와 진짜 뜨거울 것 같아.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보글보글 하게 먹으라고. 지금 당장 드세요. 지금이에요.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밥 먹다 죽을 것 같아. 진짜 뜨겁겠다 저 누룽지. 나의 열정은 막지 못하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해리. 실패자들의 열정을 막지 못하지. 지금 먹어야 돼 지금. 안 뜨거워? 뜨거워요. 진짜로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 평소에 먹는 양이 너무 많았나 봐 정말. 점심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 반대로 했는데 저녁 점심 때 샐러드 먹고 저녁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서 나는 식단 영상이 없어. 식단을 안 해가지고요. 식단을 할 때 그러면은 식단을 따로 찍지 뭐. 지금은 근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 먹는 즐거움을 갑자기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누가 보면 아예 못 먹은 줄 알겠어. 면모자 빨리 드세요. 지옥에서 온 면모자. 소스는 뭐 먹을 거예요? 소스 안 먹을래요. 와우. 튀김은 역시 튀김. 살 빠진 이유가 있어. 소스를 안 먹어. 그게 말이 되나? 역시 역시. 그게 되나? 뜨거워요? 뜨거워. 좀 이따 먹어야지. 뭐 문제야? 뭐 문제였어요? 아, 잘 됐다. 와우. 밤. 아, 뜨거워. 짜장면. 짬뽕. 잘 안 들어간다고요? 안녕해서 우리 네 개 음식 한 번. 잘 먹었습니다. 왜 대답 안 해주세요? 다행이네요. 개운하지가 않아. 소리 한번 해주세요. 잘 먹었어요, 꼴찌. 고맙습니다. 뭐 치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